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어르신들의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두 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대법원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한화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소장 대부분이 지하 혁명 조직인 아로에 대한 내용인데 정작 아로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차남의 부인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해결에 또 다른 열쇠를 주고 있던 김 씨는 유서에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추진할 서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점 개발 지역을 늘리고 철도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건데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357조 원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상당 부분에서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지원,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이 모든 공약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공약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서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약 포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A4용지 3장 분량으로 15분가량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유감 표명에 그칠 거라는 예상을 넘어 실제로는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실천이 미뤄졌을 뿐 반드시 임기 안에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의 진전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 후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은 어느 때보다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최종안이 대선 공약보다 축소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진솔한 것이었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짓말 정권이라며 박 대통령을 히틀러에까지 빗대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대중들을 믿는다라고 하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관련 회의와 기자회견을 8개나 여는 등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식물국회에 오명을 쓰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대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 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회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을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오늘 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히틀러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제시했던 이 공약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하도록 조금 수정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실망하는 분들께는
진솔하게 사과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섭 의원께서는 반론해 주시죠.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31일 날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발표할 때 17조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다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70%에 대해서만 지급할 때 계상되는 숫자입니다. 예.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약 30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노력을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오늘 이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예. 이미 3개월 전에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야 그동안 90조 원이나 깎았던 부자 감세의 일부만 걷어들여도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재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그런 세수 결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으로도 이 저 100%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 눈덩이처럼 이 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아마 예. 2040년이 되면 지금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이 저 노령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40년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저희 자식이 이제 세금을 크게 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의 시점에 온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용섭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정 사정이 어려우면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상반기 재정 적자가 46조입니다. 예. 금년에 조세 수입이 약 10조 정도 덜 거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135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세금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세제 개편을 보면 내년에 오히려 100억 원이 줄어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재정 기조를 가지고 가면 재정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공약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공약들을 예. 도미노식으로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제 세금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임기 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꼴찌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세 부담률도 19%대에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24.6%입니다. 예. 그러면 적정 수준으로 과세를 하면 얼마든지 이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조세 부담률을 낮추어 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빈곤율이 높은 노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김재원 의원께 드릴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임기 내 공약 실천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증세를 주장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주장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더 거두고 증세를 하자는 것은 경제를 죽이자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증세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이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복지를 늘릴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복지를 늘릴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 민주당은 자꾸 세금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세도 대부분이 지금 소득세의 한 80%가 상위 20%가 내는 예. 그런 저 세금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소득자, 개인사업자의 3분의 1 정도는 간이과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월급 생활자들도 거의 반수 가까이가 그 면세점 이하에 있는 이런 지경에서 예.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자꾸 그러는 김재원 의원님. 예. 세금 즉 증세에 대한 주장은 도처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공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증세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임기 내에 이 뭐 기초연금만 놓고 보더라도 시전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 완수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예. 복지 정책은 그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추진하다가도 결국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더욱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가면서 저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공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을 하고 대통령도 노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에 맞는 복지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 말씀은 나중에 이 공약은 완전히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즉 오늘 박 대통령의 한 말과는 배치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공약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예. 그 우리 지금 경제가 여건이 나아지면 상당히 세수가 더 거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그런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섭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하게 매기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감세 기조 정책으로 인해서 6년째 재정이 적자입니다. 예. 재정 적자 규모가 121조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180조나 늘었습니다. 예. 내년에도 적자 규모가 26조고 국가 채무가 35조나 늘게 됩니다. 세금 늘려야 됩니다. 예. 저는 중산층과 저소득자, 봉급생활자 세금 늘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드렸던 고소득자, 고액재산과 대기업으로부터 거두면 거둘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체중 국가입니다. 체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하게 몸무게를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증세 논란이 돼버렸는데요. 다른 문제를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그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한테도 20만 원씩을 뭐하러 주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다시 말해서 상위 30%에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뭐 경제 활성화가 되고 조건이 좋아지면 다 애초에 공약대로 가겠다. 즉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공약을 오늘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당에서 나온 얘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의원님. 일단 그 만약에 재정 여건이 좋다면 그 전체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섭 의원님도 거기에 그럼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예. 당선이 급하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빠져나가는 것은 모렴치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하위 80%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그걸 70% 줄이면서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10만 원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현재 법을 고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2023년부터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안에 대해서는. 그 논의 과정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이용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비단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과연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살펴본 결과 복지 공약 가운데 대부분은 내년에 실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 등 4대 중증 질환의 치료비는 물론 선택 진료비와 간병비도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그 치료비에 그 전부 해당이 되니까. 당장 내년에 90%, 2016년에는 100%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6조 9,600억 원의 내년도 건강보험 예산에
4대 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상급병실료 지원분은 빠져 있습니다. 모두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큰 항목들입니다. 3대 비급여는 지금 현재 연구 용역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던 대학 반값 등록금도 당초 계획보다 5천억 원이 덜 책정돼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역시 내년에 일부 지역부터 도입하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엔 실시하지 않기로 연기하고 다만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0-5세 무상보육도 정부 분담률을 10%포인트 올렸지만 지자체들은 20%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큽니다. 축소되거나 아예 빠져버린 복지 공약들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천권필입니다. 오늘의 여론조사는 기초연금제가 수정이 되면서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이 복지보다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다는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집 같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분야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의견은 좀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 공약 이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 뉴스룸의 관심이 여기에 모아졌는데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한 문제, 이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는가, 또 임기 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뉴스룸에서 선정한 이런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 말미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영지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김승현 회장의 배임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니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임액의 규모를 다시 따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계열사가 부실한 계열사에 지급 보증을 한 이후 또다시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지급 보증은 배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도세 포탈 등의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면책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되며 배임죄의 성립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김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예, 이번에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재판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얘기 나눌 텐데요.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선 궁금한 것은 이 판결이 한화 김승현 회장한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화 측에서는 조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파기 환송된 부분 중에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계열사가 또 다른 부실한 계열사에게 그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추가로 또다시 지급 보증을 해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두 번째 후 지급 보증 부분은 이것은 무죄다. 그러니까 예.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한화 김승현 회장 측에는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액수가 기소된 금액이 3천억 원인데 이 부분은 180억 원에 불과해서 극히 일부군요. 예, 좀 더 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리한 점은 또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불리한 점도 물론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예. 일부 그 파기 환송된 부분 중에서 부동산 평가액이 잘못됐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동산 이 평가액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경영 조치들이 배임 혹은 횡령으로 판단이 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심에서는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무죄가 됐던 부분이 다시 유죄로 될 수 있다는 예. 또 불안감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합니까? 앞으로 재판은? 일단 배임 금액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예. 하지만 그 징역 3년을 받았던 형량은 좀 변화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는데요. 예.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연 300억 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은 같은 형량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김성현 회장은 구치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예. 올해 초에 구속 집행 정지를 받은 이후에 11월 7일까지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재판이 길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외에도 SK의 최태원 회장 공판도 내일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증인 한 사람이 전격 소환된 것이 예. 요 다음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다른 재판에 이번 건이? 예, 이번 한화 김승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으로 CJ그룹이나 혹은 SK그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김승현 회장 재판의 핵심은 배임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나 CJ 그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라든지 조세 포탈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변수가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조금 전에 대만에서 전격 송환됐습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조금 전인 8시 반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미리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조금 전 대만에서 귀국한 김 씨를 곧바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김 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잠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김 씨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 제3국행을 꾀하려 했지만 대만 정부가 우리 법무부에 협조하면서 극적인 강제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권사 출신인 김 씨는 2005년부터 최태원 SK회장의 개인 돈 투자를 맡아왔습니다. 김 씨는 특히 미래의 주가를 내다봤다는 얘기가 퍼져서 역술인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했고 최 회장으로부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월 대만으로 도피했는데요. 김 씨가 전격 송환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SK 항소심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JTBC 안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나 북한 자금과의 연계 혐의는 오히려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하혁명 조직 아로가 종북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에서 시작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로 조직은 민혁당과 인적연관성 및 조직 운영상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이 의원을 V라고 부르며 경호 계획까지 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나 북한 자금과의 연계성 등은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비밀 모임 이외에도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증거 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그리고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의 것들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수원지검의 서복현 기자가 지금 계속 취재 중인데 잠시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수원지검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내놨던 내용, 그리고 오늘 검찰이 기소하면서 내놓은 내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발표는 이례적으로 수원지검장이 직접 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대와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었습니다. 압수물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건 있지만 국정원 수사에서 알려진 것과 눈에 띄게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핵심 증거인 회합 녹취록이 이미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됐고 또 지하조직 아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북한과의 연계 내용은 오히려 기소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얘기보다 오히려 이제 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이 그 제대로 이제 그 철저하게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또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그런데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반국가 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결성과 가입 시기 등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추가 수사에 진전이 있다면 이석기 의원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적국가 앞세 대한민국에 맞서려 했다는 여적죄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검찰은 여적죄를 검토한다는 걸 검찰이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발표가 어디까지나 중간 수사 발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으로 지하조직 아로의 결성 시기와 자금원 등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직접 연계한 증거가 있는지도 더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나머지 아로 조직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주력하겠다는 만큼 법정에 서게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 앞으로 쟁점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지하조직 아로가 이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을 전신으로 한다는 점, 또 지난 5월 회합 녹취록에서 전쟁 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는데요. 이석기 의원 측은 여전히 이 지하조직 아로의 실체가 없고 또 회합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더 찾아낸다면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차남이 구속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아온 차남의 부인 김모 씨가 오늘 자살했습니다. 김모 씨는 유서에서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부인이 범행을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차남의 부인 김모 씨. 어제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게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결백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범인으로 해놓고서! 범인으로 몰아놓고서! 내 동생하고 그래! 그러나 경찰은 강압 수사 주장을 부인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김 씨의 혐의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도구를 함께 준비하는 등 함께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범행 도중 피의자 김 씨와 전화로 범행 방법을 계속 논의하면서 범행하였다. 또 범행 보름 전에 이들이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남 정 씨가 어머니를 먼저 목 졸라 살해한 뒤 형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했지만 세수가 줄어서 꽤 큰 폭의 적자 편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는 357조 7천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100조 원 넘게 배정됐고 교육 예산도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6% 15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탓에 내년에 걷게 될 세수는 전년 예산안보다 되레 더 줄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등 대통령의 주요 공약까지 크게 후퇴한 상황. 하지만 불어난 적자 폭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적자 규모는 26조 원에 이를 전망. 나라비 누적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만 한 해 20조 원이나 됩니다.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 차단을 위해 내년 예산의 초점을 복지보다는 성장 쪽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총 지출을 최대화하여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당초 크게 줄 것으로 보였던 사회 간접 투자 예산이 소폭 주는 데 그친 것도 경기 부양을 위한 고심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예산안 자체가 성장률 3.9%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마저도 지나친 낙관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회복이 늦으면 늦을수록 세수입은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결국은 증세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추진할 서울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개 이런 개발계획이 그렇듯이 이번 계획도 장밋빛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글쎄요. 우선 계획 내용을 고석승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개발계획의 근본이 될 서울 2030 플랜의 핵심은 도심 기능을 기존 사대문안 한 곳에서 강남과 여의도 권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강남과 여의도 권역은 기존 도심 기능을 분담해 국제 업무와 국제 금융 중심지로 최우선 개발됩니다. 51층 넘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도 쉬워집니다. 반면 사대문안은 역사 보존을 위해 건물 신축 시 25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지 체계도 새 도심 7, 7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끝나는 신분당선을 경기도 고양까지 연장하고 인천과 강남, 잠실을 잇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KTX 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17개 세부 목표를 정해 매년 실천 과정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지표들을 통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재원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매년 점검해가는 그런 시스템에 연동 체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서울시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핵심은 대규모 개발과 철도망 확충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는 데다가 뉴타운 개발 홍역을 여전히 좀 앓고 있어서 개발이 그대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내세워온 뉴타운 출구 전략이나 서울시 부채 감축 공약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분당선과 KTX 연장 같은 철도 확충 방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수천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그 긴 기간 동안에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지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정부 승인과 지원도 필요한 철도 건설 계획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연장 계획을 했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7월 발표된 경전철 계획에 이어 2030 플랜까지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기초연금을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는지요?
JTBC 뉴스룸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에 발표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뉴욕주 대형 쇼핑몰 인근에서 60대 한인 교포가 총기를 난사해 쇼핑몰과 학교가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경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맨해튼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대형 쇼핑몰. 현지 시간 25일 아침 10시, 갑작스런 총격 소리에 놀란 쇼핑객과 종업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인근 조명기구 회사에서 63살 한인 김상호 씨가 임금 체불 등의 불만을 품고 사장 최모 씨와 직원 신모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사장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That the motivation seems to be between him and the deceased and the shot person, and it seems to be over some bad business deal. Some. 당초 경찰은 김 씨가 쇼핑몰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쇼핑몰을 봉쇄한 뒤 수색 작전을 벌여 건물 안에 갇힌 수백여 명의 쇼핑객과 직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김 씨의 사진과 차량 번호판을 공개하고 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워싱턴 해군 복합기지 총격 사건 당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범인은 총기를 숨긴 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난주 13명의 사망자를 낸 워싱턴 네이비야드 총격 사건도 분노조절 장애인의 충동범행으로 밝혀져 총기 규제 여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정경민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갈등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미국에선 한 야당 의원이 상정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21시간 넘게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파인 충분한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되 표결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미 의회 민주주의의 본보기입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후 2시 41분 미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I intend to speak in support of defunding Obamacare until I am no longer able to stand. 그의 연설이 끝난 건 21시간 19분이 지난 25일 정오.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연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크루즈 의원은 규정에 따라 연설 시간 동안 앉지도 기대지도 못한 건 물론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는 동화책을 읽기도 했고 Do you like green eggs and ham? 영화 스타워즈 대사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I am your father. Mike Lee, I am your father.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의원들은 2014년도 잠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차 중 하나라는 차원에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조종사 없이 적을 공격하는 무인 전투기가 최근 지구촌 곳곳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전설의 폭격기를 불리는 F-16 전투기까지 최근 무인기로 등장했습니다.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비행을 점검하던 조종사가 F-16 전투기에서 내립니다. 조종석이 텅 빈 채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에 성공합니다. 바로 F-16을 무인기로 개조한 QF-16의 모습인데요. 12,200m 상공까지 치솟아 현란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Got the jet in the air, flew great, everything worked great, made a beautiful landing. Probably one of the best landings I've ever seen. 이번 비행은 지상 관제 시설에서 두 명의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미군 측은 우선 QF-16 전투기 6대를 훈련용 표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에 사용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That anytime you do a military operation, whether it's with a drone or any other means, you're going to potentially sow frustration with the population. You might turn some people against the United States. 하지만 그간 미군은 무인기를 미래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키워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쟁에서 무인기가 출동한 횟수는 400번이 넘습니다. 지난 7월엔 항공모함에서 무인기를 출격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오늘 낮 11시 56분쯤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18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던 이모 대위는 사고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해 목숨은 구했으며 공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F-5E는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돼 2017년 말에 퇴역할 예정이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키콥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키콥은 정당한 금융상품이라며 환율이 치솟으면 피해를 본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콥은 환율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인데 201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들은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일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두 달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석방을 취소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약속,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란 표현을 담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 그 정도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0.1%가 나왔습니다. 사과라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41%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8.9%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언급대로 임기 내 공약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본다가 32.5%. 불가능해 보인다가 53.5%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4%였습니다. 이번 조사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사과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인 반면에 임기 내 공약 실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늦더위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2.5도를 기록했는데요. 덥지 않고 평년에 비해 2도가량 낮은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관령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에는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맑고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 낮겠고 낮 기온은 조금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오늘부터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감기 피하시고 가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9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